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아더 디자이너 대표 박기범입니다. 저희 유아더 디자이너는 이제 재화업계와 이제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접목을 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제 업체고요. 유아더 디자이너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디자이너보다 더 디자이너답게 구도를 디자인할 수 있고 이제 실제 생산돼서 판매, 수익 쉐어까지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11월 달에 런칭을 앞두고 있는 맨솔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가는 수제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주식회사 유아더 디자이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MD로서 재화업계 약 8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,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까지도 이제 오랜 기간 그 재화업계에 있으시면서 불편하고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요.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이제 유통구조, 그 다음에 디자인 산업, 그 다음에 생산까지 앞으로 좀 크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. 가장 힘든 점은 그건 것 같아요.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거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변화를 주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처음 시도할 때는 그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재계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지금 한 1년여 된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고 또 다른 힘든 점은 저와 함께 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뵙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은 사람 구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부분도 저도 공통적으로 힘든 부분 중 하나고요. 저희 유아더 디자인의 목표는 처음 말씀드렸던 계기를 실현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재화업계에 디자인 분야를 바꿔가고 유통 분야를 바꿔가고 더 멀리는 이제 생산 쪽으로 또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갖고 있는 이제 재화의 우수성을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세계에 알리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이제 대가 끊기지 않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재화업계를 만드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. 꿈꾸고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으면 이루어진다.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이런 이제 재화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을 하면서 꿈꿔왔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은 언론에서 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 보면은 그만큼 제가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인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꾸면은 참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이 드는 거는 끈기인 것 같아요. 끈기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계속 지속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꿈꾸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